요거. 아, 저번에 우리 병원 치료받으러 오셨던 분이세요? 아, 그때 그분이시구나. 나온 손 마사지 뭐 해드려야지 당연히. 제가 좀, 좀 기분이 좀안 좋아가지고. 요새 좀 스트레스 좀 받았거든요, 최근에. 스트레스 좀 받다 보니까 조금. 지금 기분이 좀안 좋으세요, 안 좋아요, 지금. 뭐랄까, 좀 괴롭다고 해야 되나? 괜찮아요. 뭐, 그 정도까지 아니니까. 잠시만요. 네. 한동안 좀 정신이 없었죠, 저는. 괴롭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얘기할 사람도 없고, 내말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혼자만 하는 게 편해요, 오히려. 딱히 얘기해봤자 말도 안 통하고. 그렇잖아요. 네, 잠시만요. 무슨 분이 있었어요? 정신 없는 거 보니까. 아, 그래요? 별로 없었으면 다행이에요. 아니야, 뭐, 저야, 뭐. 네, 그렇죠, 뭐. 에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뭐, 있다기보다는 좀, 그냥 나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얘기하기가 좀 복잡한데. 좀 얘기하면 너무 길지? 복잡하기보다는. 복잡한 게 아니고, 얘기하면 좀 긴데. 그냥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말해서. 면허도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운전면허. 자동차. 자동차. 차 뭐. 차, 그거, 어쨌든, 운전하려면, 차는 이제 몰고 다니려면 면허가 있어야 된다, 이거. 그치, 어쨌든 간에. 그렇죠, 아무튼, 근데, 그 면허를 자꾸 따라고 저한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그말 짜증이 나가지고 폭발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TV 망가뜨렸어, 제가. TV 고장났어. 짜증나가지고. TV는 부숴버렸어, TV는. TV는 부숴버렸어, TV는. 솔직히 아직까지 나는 지금 당장 면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잖아. 왜 그랬냐면은 지금 당장 면허는 내가 이제 쓸 일이 없고, 왜냐면 차도 없는데 내가 무슨 면허 따봤자 뭐
차가 없는데, 면허 딴 날에 차가 없는데, 뭐, 어쩌라는 얘기인지, 뭐. 참, 그치? 그죠? 또차 살려면 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돈이 있어야 차를 사든가 할거 아니야, 또. 아유, 진짜. 차 한다 해도 또 돈이 있어야 되지. 면허 딴다 해도 또, 차 돈이 있어야 면허 따지. 근데, 저 가격 얼마 정도 드는지 나도 몰라. 뭐, 예전에 뭐, 듣기로는.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그냥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든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학원에서 만약에 하면 빨리 타는 대신에 돈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내가 지금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도 없죠. 게다가 솔직히 차 생기면은 차 보험 놔야지. 차 유지비 있어야 된다. 그럼 한 달에 거의 한 100만 이상 까먹을 거 아니야. 80만, 8, 90만 원 정도 나갈 것 같은데, 한 달에 차 쓴다 해도, 어우. 나 지금 돈은 내가 벌고 있지만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솔직히 유튜브는 뭐, 돈 벌지도 못하고, 현재는 뭐, 그게 안 채워졌으니까 조금 제가. 시간도 4,000시간인데, 지금 189? 189시간밖에 못 채웠지. 또 구독자도 1,000명인데, 22명밖에 못 채웠지.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해봤자 많이 보지도 못하는데, 지금 솔직히 카카오TV 조금 본다 해도, 얼마 안 되더라고. 지금 200 얼마밖에 안 돼. 그렇죠. 다른 일 하려고도 해봤어요. 근데 별로가 딱히 뭐 맞는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저한테. 제대로. 그냥 그런 것이 뭐 나도. 뭐냐면 싸겠지만 뭐냐면 진짜 그냥 뭐 대뜸 대라는 식으로 이제 그냥 생각해버린 거죠. 시원해요? 시원해요? 다행이네. 요새는 별 다른 문제 없고요. 에이, 뭐, 그 정도까진 아닌데. 요새는 뭐, 별 다른 일 없어요, 진짜. 힘든 일 없어요. 아, 다 잘해주시는 것 같아. 아, 조금. 많이 힘든 건 아니지? 아니죠? 에이. 제가 얼마나, 제가 언제든지 찾아,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언제든지 이제 제 위로받고 싶거나, 저한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찾아오라고 했잖아요, 제가. 괜찮아요, 저는. 내 위로가 조금이라도, 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요. 솔직히 저도 뭐, 괴롭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해결된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전 그냥, 뭐랄까, 지금, 편해요. 아직까지
지금 당장 차는 이제 운전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아니요 저 천천히 따겠습니다. 면허 진짜 필요할 때 그때 면허가 진짜 필요하다면 그때 따려고.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아직까지는 면허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면허가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면허는 제가 따기에는 돈도 없고 좀 힘들죠. 저도 대부분 힘든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지금 당장 면허 따기에는 건 조금 무리지 않나 싶기도 하고 진짜. 근데 꼭 면허를 따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차를 몰아야 할 때만 따는 거잖아. 네, 맞아요. 그 진짜 꼭 차는 이제 운전을 해야 할 때만 따는 거지. 지금 당장 면허가 필요가 없으면은 면허 없으면 안 따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천천히 따도 되나 싶기도 해요. 아마 영상 찍고 하면 아마 말 못하겠네. 얘기하는 게 싫어서 그냥 말안 하려고. 말 못 하는 것도 나쁘지도 않고. 그래서 누구누구에서 저한테 계속 안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친할머니는 안 그랬는데. 친할머니 나 걱정해 주셨어. 한 번도 나 생각해 준적 없다고 그 사람. 우리 친할머니는 진짜 좋으신 분이었어요. 저한테도 그렇고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요. 좋으신 분이었는데 작년 5월달에 하나 가졌으니까 1년하고 지금 한 4개월 정도 된거 보시면 되죠. 아직까지 미쳐지지 않네요.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좀 시원한 것 같아요. 마사지 제가 많이 할줄 아는 것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하다 보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좀 힘들어도 나도 뭐 어차피 할 방법이 없으니까 힘들어도 그냥 말하는 거지. 된것 같아요. 선생님 말고 보습도 잘해야죠. 안 그래요? 뭘 그렇게 뭘 그렇게 얘기해주시고 처음 그렇게까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에이. 아니요. 비가 뭐, 이제, 훌륭한 사람은 됐어도, 바르게 자랐으면 된거 아닌가요? 맞죠? 비록 제가 훌륭한 사람은 못했지만, 이제 바르게 컸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크기는 커도, 진짜 몸만 컸지, 아직까지 마음은 아직까지 어린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때 열몇살 때, 그때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요. 몸만 컸지, 마음은 겨우 열몇 살밖에 안 된, 에이, 그럼 진짜 웃기지? 진짜 웃기죠? 제가 한 말. 에이,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많이 작아진 것 같아서. 진짜 넌 분명 할수 있을 거란 말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 진짜 그 사람이 나한테 한마디 비하면은 진짜 완전 그거 같아. 이때까지 했던 말 중에 듣기 싫었던 말이, 그러니까 말은 거의 어린아이한테는 충분해서 겨우 그때 20살도 안 됐나한테 그 사람이 나한테 보낸 줄 알아? 친아빠라는 사람이 나한테 네가 될것 같냐고,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거든. 그것도 어린 나이에 나한테 14살이어서 겨우 중학교 1학년 되었다고. 13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그랬었고. 나도 솔직히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짜증나 죽겠어. 자기가 그런 줄 알아봐. 돈 벌면 유세, 돈 번다고 유세하고, 아이 자랑질하고, 그리고 운전면허 있다고 또 자랑하고, 지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면허 없는 사람들은 뭐 그거야? 면허 없는 사람은 그거냐고, 거지냐고. 거지냐고, 진짜 짜증나게, 씨. 너무하시네. 아니, 나만 면허 없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도 면허 없는 사람도 있고, 면허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면허 없는 사람도 있고, 면허 있는 사람도 있고, 예? 면허 없는 사람도 있는데, 왜 나만 갖고 뭐라 하냐, 그거지. 게다가 내 동생한테는, 내 여동생한테는 그런 말한 번도 안 했어. 진짜 짜증나 죽겠어. 나한테만 이혼한테 맨 계속 얘기하고, 듣기 싫어가지고 말도 안 했고 그냥 음악 듣고 있었어.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음악 듣고 있었어. 하도 얘그 얘기 하다 할까봐 듣기 싫어가지고. 솔직히 제가 이 이어폰을 막 끼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나가면 항상 나 이어폰 끼고 있잖아. 왜 끼고 있는 줄 알아요? 노래 소리 들려고 끼고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말 하는 거 듣기 싫어서. 그래서 이게 끼고 있는 거예요. 진짜 다른 사람한테 비난이라든지 부정적인 말 잘못하잖아. 말하는 사람은 몰라. 근데 그걸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쁠 수밖에 없잖아, 어떻게 보면. 그치? 진짜 입장받고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생각도 안 해주고 다 자기 생각만 하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나는 이제 말 그대로
나는 막 은혜는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상대방 입장을 좀 생각하는 편이다 보니까 상대 입장하고 내 입장하고 만약에 서로 바꿔가지고 만약에 근상이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 드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봐. 그니까. 저는 뭐 편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다행이네. 네, 너무 다행이고요. 이제 끝났어요. 편히 가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또 오셔도 되고요. 네. 그럼. 안녕히 가세요. 그래요. 다음에 또 봬요. 네.